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문장 쓰고 간단한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문장 써보겠습니다. 마음의 출렁임은 언제든 나타나지만 항상 그렇듯 다시 평온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른의 태도라는 책에 나온 문장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오늘도 간단한 그림 그리고 또 좋은 문장 써봤습니다. 반복 연습 많이 해주세요. 내일도 또 좋은 문장으로 영상 만들어서 올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